이펙터의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펙터 타임즈에서는 다크글래스의 빈티지 마이크로 튜브 베이스 오버드라이브 페달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컨텐츠는 하나의 영상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토시나바시와 함께 21세기에 들어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영국의 기타리스트 거스 리고반의 페달보드 위에 바로 이 빈티지 마이크로 튜브 베이스 오버드라이브가 올라가 있습니다. 베이스가 쓰는 건가요? 원래 그러면? 원래 베이시스트들이 쓰는 오버드라이브 네, 다크글래스라는 브랜드가 베이스 관련 이펙터들을 주로 생산하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베이스 드라이브 페달임에도 거스 리고반의 기타 연주의 중추적인 사운드를 담당하고 있는 이 페달은 전 세계 베이시스트들과 기타리스트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다. 워낙 잘 만든 페달인데 어떻게 보면 베이시스트들을 위해서 만들었는데 사운드가 뭔가 기타랑도 잘 어울리는 이 소가 뒷걸음질 치다가 쥐를 한두 마리 잡은 게 아니라 많이 잡았네. 막 여러 마리를 한꺼번에 잡은 거죠. 다크글래스는 이 제품을 통해 전설적인 베이스 톤, 수많은 앰프 브랜드의 사운드, 레코딩 기술을 모두 녹여내려 했습니다. 레벨과 드라이브 노브를 설정한 후 블렌드 노브로 클린 시그널을 결합할 수 있는 기능은 이 제품을 매우 특별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네요. 따뜻한 70년대 사운드부터 90년대 공격적이고 펀치한 사운드까지 모두 소화가 가능하다. 네. 저희가 오늘 이 컨텐츠를 준비하긴 했지만 걱정 반 기대 반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베이스 드라이브 그러니까 간혹 이 오리진 이펙트의 컴프 같은 경우도 오셔서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베이스 전용으로 나온 컴프를 써야 되느냐. 물론 베이스 전용 컴프를 쓰는 게 제일 좋겠죠, 베이시스트들한테. 근데 이 클리 76 디럭스 같은 경우에 베이시스트들도 그냥 쓰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니, 그냥 써요. 그냥 다 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간혹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정말 특이한 점은 뭐냐면 베이스 오버드라이브인데 이 거스 리고반 웬만한 기타리스트들이 실험적으로 써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연주 그 노트 하나하나에 책임감 있게 뭔가 책임을 져야 되는 그 위치에 있는 연주자가 이 중추적인 사운드를 낼 때 이 친구로 낸다라는 것 자체가 이 컨텐츠를 제작하게 된 이유거든요. 일단은 외관부터 한번 살펴보고요. 사운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블렌드 오버드라이브 시그널과 클린 시그널을 믹스합니다. 에라, 따뜻한 미드레인지 톤 조절로 80-90년대 펑크부터 펑크 사이의 톤을 만들어냅니다. 레벨, 오버드라이브의 볼륨을 조절합니다. 드라이브, 이펙트의 드라이브형을 조절합니다. 역시나 이 친구 역시 지난 시간에 저희가 계속해서 다뤄봤던 페달들처럼 이 오버드라이브 시그널과 클린 시그널을 믹스할 수 있는 노브가 또 달려 있어요. 요즘에는 이게 굉장히 추세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클린 사운드 먼저 들어보고 사운드를 들어볼게요. 네. 자, 좋습니다. 기대 반, 걱정 반. 사실 좀 자, 걱정이 많이 됩니다. 12시입니다. 레벨을 좀 올려야겠네요. 거스 리고반이 하도 이렇게 치니까 뭐 이걸 걸면 그 소리가 잘 나나 세번 건데 약간 목적성을 가지고 선택을 한다면 정말 좋은 페달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를 연주를 할 때는 이 적당한 엣지감과 살아있는 이 힘 있는 중음역대를 제공을 하고요. 저음역대로 가가지고 튕길 때는 정말로 풍성한 저음, 엄청 약간 좀 과장된 저음이 들어가 있어서 제가 아까 앞서서 처음 은총 씨가 연주해 주셨을 때 목적성을 갖고 접근하면 정말 좋은 페달이 되겠다라고 얘기했던 이유가 약간 요즘에는 이 기타리스트들이 예전 밴드에서 자기 기타 사운드만 딱 내는 것이 아니라
저음으로 갔을 때는 약간 베이시스트처럼 연주하다가 맞아요. 고음에서는 기타리스트처럼 연주하는 연주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은 탁월한 선택이 될 것 같다. 저한테 있어서는 지금 우려 반 기대 반이 기대 쪽이 훨씬 커진 네. 상황이 됐습니다. 드라이브를 한번 그렇죠. 많이 높여볼게요. 가봐야죠 이제. 은총이고 반. 아니 제가 흉내를 못 내는데 그나마 맞아요. 어떤 이 사람이 이런 식의 플레이라니까 흉내라도 맞아요. 내보려고 하는데 그 왜 그랬냐면 그때 나는 다이나믹이 있으니까 왜 쓰는지 맞아요, 궁금해서 맞아요. 하는 건데 뭔지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거슬고반 기타 톤을 들어보면 뭐 확 드라이브 걸리는 그 사운드도 있지만 그 크런치에서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면서 타닥타닥 치는데 네네. 이거 왜 쓰는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적은 힘으로 굉장히 펀치, 와일드한 그렇죠. 엣지와 펀치를 낼 수 있으니까 쓰는 것 같아. 그 거슬고만 보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손은 막 요 정도로 요 정도인데 이게 왼손이 막 미쳤죠. 막 두고 따동동 이렇게 움직이면서 뭐 풀피킹으로 순간적으로 훅 가는 것도 있지만 이제 레가토식의 플레이도 맞아요. 많이 하고 이제 하이브리드 피킹 해가지고 이제 피크와 이 중지 손가락 같이 하면서 막 굉장히 좀 프레이즈 자체가 복잡한 거를 칠 때 크런치 안에서 그 예를 들면 이거 그러니까 거슬이 이 페달 쓰니까 이제 거슬고반 이해가 좀 됩니다. 뭐냐면은 그냥 크리미한 톤으로 쳤을 때는 거슬고반의 그 날카롭고 신경질적인 톤이 안 돼. 그 그리고 거슬고반이 그 연주할 때 보면은 뭐 순간적으로 뭐 이런 걸 한다거나 아니면 이런 식으로 그 줄에서 어떤 음을 도약을 하면 순간적으로 밴딩을 하는 그거 그런 것들이랑 그 또 거슬고반이 또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뭐 이렇게 많이 빨리 치고 있어요. 이런 거 되게 많이 하는데 이런 순간적인 이 다이나믹 그러니까 거슬고반이 가지고 이런 다이나믹들이 잘 표현이 되네요. 이거는 근데 여러분들 이걸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이제 가야 될 것 같아요. 벌써 여기 지금 들어봐서 감을 왔는데 이거는 누구에게나 맞는 페달은 아닙니다.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굉장히 지금 앞에 있으면서 이게 아까 제가 코드 플레이를 잠깐 쳐봤는데 네네. 굉장히 부담스럽게 들려요. 앞으로 쏟아지는 게 이게 이게 베이스 이펙터가 기타 로비 이렇게 되는군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소위 말하는 그 파워 코드를 연주를 했을 때 느껴지는 건 은총 씨 말대로 부담스러움이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있지만 저음을 한 줄 한 줄 탄현을 했을 때 그 느껴지는 퍼커시브함과 고음을 연주를 했을 때 살아있는 엣지감과 펀치감은 그리고 은총 씨가 잘 얘기를 해주신 것처럼 하이브리드 피킹 혹은 이제 태핑을 했을 때 효과적으로 사운드가 연출이 된다라는 거는 분명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친구를 목적을 가지고 구매를 했을 때는 효과를 충분히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본 거죠. 이제 은총 씨가 연주를 해주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이 에라 노브를 돌려가면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 정도만 네. 마지막으로 체크를 해보도록. 저는 이거는 마토 씨처럼 그러니까 뭐 당연히 뭐 거슬고반처럼 이렇게 연주 플레이 그러니까 선율 음악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강추하겠습니다.
아우 이런 거 아시는 분들 존경합니다 진짜. 아우 나 재밌어. 약간 이 톱너브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데요. 네. 이 친구를 에라라고 이름을 명명한 이유가 조금 공감이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우려 반, 걱정 반으로 시작을 했지만 어떻게 보면 절반 이상의 성공을 거뒀다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왜 이 친구를 연주자들이 기타에 물려서 쓰는가? 라는 거에 대해서는 해답을 분명히 얻었다라고 생각을 가져옵니다. 은총 씨 먼저 다크글래스의 빈티지 마이크로 튜브 이펙트에 대해서 한 줄 평 주신다면? 네, 한 줄 평 드리겠습니다. 날라다니는 손가락에 칼 한 자루를 쥐어주자.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진짜 이쪽 연주하시는 분들이 쓰면은 효과를 굉장히 좋게 볼 것 같아요. 저도 아까 뭐 잘 하지도 못하는 그런 스타일류를 잠깐 해봤지만 이 내가 원하는 터치보다 훨씬 더 엣지 있게 나오니까 물론 이게 당연히 베이스 드라이브입니다. 그 베이스에 걸었을 땐 또 이 엄청 또 다른 질감을 느껴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 이걸 오늘은 뭐 점수를 드리고 이런 맞아요. 건 아닐 것 같고요. 왜냐하면 거스리고반도 자기가 쓰고 있는 어떻게 보면은 자기의 취향적 선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베이스 주자들이 온전하게 이거를 이제 평가를 하는 게 맞을 것일 것 같고 오늘도 저희도 이제 이게 거스르고반이 음악적으로 좀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소개드린 겸 이제 리뷰를 해드리는 거고 이거는 저는 진짜 막 테크닉이 화려한 연주자들한테는 굉장히 좀 득이 될 만한 이펙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한 주평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택과 집중. 이거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페달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호불호가 갈린다라는 말보다는 이런 사운드, 이런 느낌의 뉘앙스를 필요로 하는 연주자들이 현대 음악에 굉장히 많이 맞습니다. 존재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한 번쯤은 시도를 해보고 자신과 잘 맞는 페달이다 생각한다면 과감하게 기타 페달보드 위에다 올려도 좋을 만한 페달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네, 물론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해드리면 이거는 여러분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이건 베이스 페달입니다. 맞아요. 네, 다만 저희가 오늘 어떤 제품 소개와 동시에 어떤 그 아티스트가 사용하는 거에서 그 실험적인 맞아요.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싶었고 이거를 이제 요런 톤들이 요즘 유행합니다. 뭐 대표적으로 폴리피아 기타 톤으로 굉장히 하이 엣지랑 그 로우 엣지가 살아있으면서 공격적인 소리가 나잖아요. 그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저는 거스리고반처럼 이 페달을 사용해보는 것도 오늘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는 만약에 또 다음 시간에 또 이런 실험적인 컨텐츠가 있다면 다시 한번 소개시켜드릴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토크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